배우 김도연이 SBS 펜트하우스 도비서 천서진 짝사랑설에 대한 의문을 속 시원히 밝혔다. 첫 드라마 데뷔작에서 도비서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낸 김도연이 드라마 펜트하우스 전 시즌을 마치는 소감을 전했다. 김도연은 펜트하우스에서 천서진, 김소연의 우직하고 든든한 비서실장 도비서 역으로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며 존재감을 뽐냈다. 펜트하우스 3에서 땡전 한 푼 없이 빈털터리가 된 천서진을 사비로 도와준 사람 역시 도비서였다. 팬과 시청자들은 도비서의 맹목적인 충성심에 천서진을 짝사랑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자주 제기한 바 있다. 김도연은 도비서 캐릭터 해석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천서진을 지키는 이유였다고 답했다. 그는 대본 속 도비서라는 인물은 굉장히 지능적이고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지만 한편으론 너무나 단순한 인물 같았다. 원하는 건 천서진 아니를 지키는 것뿐이라며 모든 말과 행동 전부가 그 생각뿐인 인물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절대적인 이유가 필요했다고 전했다. 결국 그 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어떤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고. 도비서가 천서진을 짝사랑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는 그는 사랑은 맞지만 다른 종류의 사랑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. 김도연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형태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었다. 김도연은 만약 정말로 천서진에 대한 도비서의 감정이 이성적인 감정이었으면 많이 당황했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. 또한 도비서와 천서진 서사가 궁금하다는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. 끝으로 펜트하우스를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준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.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단단한 배우로 성장해 나갈 테니 지켜봐주시면 좋겠다고 인사를 전했다. 한편 펜트하우스 3는 9월 10일 금요일 방송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.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리의 터프 포스트 케이아